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. 뭐 한국은 벌써 날이 지나가고 저녁이겠죠. 여기는 5월 8일 아침입니다. 지금 잡사이트 일하러 왔다가 너무 한적한 시골이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것 좀 보여드리려고 뭐 하늘도 그 좀 구름은 있는데 뭐 좀 흐린 날씨라고 해야 되나? 햇빛은 뭐 비치는데 뭐 날씨는 좋습니다. 산랑바람이 불면서 딱 정말 일하기 좋은 날씨예요.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작년에 그 옥수수 때 자르고 좀 수확하고 남은 대가 남아서 이제 이것도 아마 조만간 갈아 엎어서 뭐 콩을 심든 또 옥수수 심든 하겠죠. 한번 삥 돌아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일하러 온 잡사이트고요. 지금 싱글하우스 화장실 하나 하고 있습니다. 뭐 여기 보이는 차는 제 차고 자, 집도 구경 한번 해보시고 미국 집은 99% 뭐 모르겠습니다. 저는 서부 쪽은 안 가봐서 동부 쪽에만 살다 보니까 동부 쪽에 이쪽에 집은 99%는 다 이렇게 사이딩을 붙여요. 사이드에 아웃사이드 아직 붙인 상태는 아닌데 작업하겠죠. 집들도 띄엄띄엄 하나하나씩 워낙에 땅이 넓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는 말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. 지금 뭐 말이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말 보이시나요? 이렇습니다. 여기는 미국 동부 델라웨어입니다. 델라웨어 오션시리 바닷가 옆이에요.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오늘 날씨 좋네요. 정말 일하기 좋습니다.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한여름에는 또 더워서 일하기 힘들거든요. 하여튼 봄, 가을에 일하기 제일 편하죠. 제가 사는 이쪽 에리아에서는 그 산이라는 건 없습니다. 전부 다 들판이에요. 지금 이런 나무는 그냥 그 이 사이사이 그냥 나무가 있는 거지 산은 아니에요. 이 정도로 숲은 많아요. 진짜 이런 숲이 없으면은 아주 뭐 끝이 없는 이 평야지대겠죠. 뭐 근데 여기는 이 농수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하드네에서 내리는 비 아니면은 따로 스프링 쿨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. 그 한국에 보면은 그 뭐 천수답이라 그러나요?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. 제가 오늘 일하는 현장입니다. 여기는 세탁실입니다. 런드리. 여기는 키친 에리아. 여기는 집치고 이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. 제네레이터를 켜고 일해야 돼요. 지금 여기 전기가 안 돼요. 그래서 좀 시끄러워서 잠시 껐습니다. 영상 하나 찍으려고. 자,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K1이었습니다.